여러 차례 법치주의, 진짜 민주주의, 상식을 강조했던 윤 총장의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리고 이 징계를 밀어붙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로써 이전 2패가 됐습니다. 연패, 연전 연패. 추 장관 책임론, 조금 전 조간신문 사설도 제가 읽어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대다수 사설이 추 장관을 징계해야 한다.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직무배제 징계 모두 법원에서 좌초. 추 장관, 윤 총장과의 법리 싸움에서 2연패. 어제 입장문, 법무부는 즉시 항고하겠다. 항고를 검토하겠다. 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총장 임기제 등 검찰 독립 존중한 결과 이번 사태 만든 추 장관 책임져야 한다라고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심재철, 박은정 이번 사태 적극 도운 추라인 퇴진론도 커질 듯 윤 총장 가족 의혹 수사 지휘 중인 이성윤 지검장 등도 곤혹이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추 장관이 그때 윤 총장의 징계를 선포하며 총장의 직무에서 배제하면서 했던 이 발언들이 모두 다 사실과는 거의 먼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얘기도 될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보고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검사 징계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선 변호사님, 지금 추미애 장관 이전 2패, 뭐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의 문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들을 수개월간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추 장관의 징계 드라이브가 어제 법원에 의해서 정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나온 이 시점에서 과연 여러 조간신문 사설들이 제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마땅히 추미애 장관을 징계할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 김광산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행이도요, 이게 뭐, 상당히, 이게 크리스마스 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어느 한쪽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는 거고, 어느 한쪽에는 악몽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2020년도 크리스마스가 한쪽은 악몽이 되고, 한쪽은 선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직면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번, 지금 추미애 장관 2연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 직무배제 했을 때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에서 들어줬고, 또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처음에 직무배제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저희가 이 방송에 나와 한 얘기가 있어요. 100%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고,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오늘 새벽에 나온 결론, 어제 결론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60에서 70, 70에서 80% 정도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것이라 했는데, 왜 100%에서 이게 한 30%, 40% 깎였냐면요. 대통령이 재갈했기 때문에, 정말로 법적으로 엄정하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면 100%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부가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떤 절충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기 2개월이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 총장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률을 좀 낮게 봤지만, 사실은 일반 법조인이랄지 이런 행정소송을 해본 변호사들의 생각은 다 대통령이 재갈할지 정치적 이유만 없으면 이건 100% 윤석열 총장이 이길 것이다. 그런 얘기를 사실은 자신 있게 할수 있을 정도로 법무부에서 한 어떤 절차랄지 징계 사유가 구멍이 굉장히 빵빵 뚫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 법무부라고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법 적용, 운영 이런 거에 대해서 최고 기관 아닙니까? 근데 이걸 법무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이 몇몇의 자리를 따르는 검사도 데리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행정소송 경험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의 의견에 들어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재각까지 하게 된이 상황에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 이제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사퇴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대통령의 재가에 대한 책임론까지 되게 되면 현 정부나 여권에서는 출구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면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서 사퇴를 받은 거 가지고는 출구 전략이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권 내에서도 아니 이 정도였나? 대통령이 재가까지 봤는데 절차를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어?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사퇴의 자발적 사퇴가 아니고 경호원 때에서는 경질론으로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는 어차피 어쩔 수가 없어요. 윤석열 총장과 현 여권, 현 정부, 법무부는 이제 불편한 동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적어도 임기 7월까지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가장 불편한 것은 청와대다. 왜냐하면 청와대에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향후에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식으로 검찰과 관계를 정립해야 할 것인지 이게 현 정부에서 가장 큰 과제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